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을 하려고 한 유튜브죠. 더 탐사를 두고 정치 깡패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더 탐사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한 장관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가서 도어락을 누르고 택배물을 살펴보는 그런 모습을 생중계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더 탐사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한동훈 장관 등과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금방 밝혀질 거짓말이라고 일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더 탐사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장관은 어제 자신의 집 앞을 무단 침입했던 더 탐사 관계자 5명, 이 보복범죄, 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관련 화면 준비했습니다. 제 차를 뒤에서 그 위험하게 반복적으로 미행했던 그 바로 더 탐사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자동차로 추적했던 횟수는 2회 정도에 불과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자택 주변에서 탐 취재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남의 집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그걸 생중계하는 게 취재입니까?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취재 윤리에서 벗어나는 거다. 네, 더 탐사 관계자 5명이 일요일 오후 1시 30분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공동 현관을 뭐 어떤 방식이든 통과를 했고요. 한 장관의 집 앞까지 갔습니다. 도어락을 건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본인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한번 건드려봤던 거지 문을 열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한 장관 집에 이 한 장관 계시냐 취재를 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섯 명이 집단적으로 한 장관 집을 휴일 오후에 무단 침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허락을 받은 건 아니죠. 자, 최민 편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일반적인 취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그게 보통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과 아니면 뭐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뭐 한계가 명확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 보통의 주상복합 아파트 특히 지금 한동훈 장관이 살고 있는 저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이 보안이 굉장히 철저한 글쎄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공동 현관 안으로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것도 본인들은 뭐 아마 뭐 다른 사람들 가는 따라가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 그것도 불분명하고요. 예.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 현관으로 그 이제 한동훈 장관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들어갔다. 네. 더군다나 다섯 명이 예. 저게 뭐 예를 들어서 한 각각의 그 회사가 다른 기자 다섯 명이 뭐 찾아와서 뭐 취재를 좀 왔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한 회사에서 다섯 명이 카메라까지 들고 가서 그걸 생중계하는 가운데 네. 들어갔다 이러면은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예. 뭐 주거침입 공동주거침입이나 뭐 이런 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취재 관한과 어긋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본인들이 또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압수수색 당한 기자들이 마음이 어떤 건지 공감해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취재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취재 네. 목적은 없고 뭔가 그 본인들 압수수색이 어저께 아마 시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복성 뭐 보복성 방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엄밀 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자는 압수수색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위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재 목적이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이런 말을 했죠. 압수수색 당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공감해보라. 이 내용을 그대로 생방송에 보냈습니다. 생중계를 하면서요. 자, 김광성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 네.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당연히 이제 취재를 한다는 그러한 변명을 하는데 그건 납득할 수 없고요. 만약에 지금 한 장관에 대해서 취재를 하려고 하면 네. 한 장관은 공인이잖아요. 예. 그러면 주중에
당연히 법무부 청사 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무부에 가서 취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까지 찾아가서 이런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이런 본인들이 이제 취재라고 하지만 전형적으로 어떠한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지 않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아까 이제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최병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일단 뭐 저기는 공동으로 쓰는 주상복합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현관문을 들어가는 순간 네. 불법한 목적으로 들어가면 예. 그것은 공동주거침입이 되고요. 이건 이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또 하나 본인들은 뭐 도하락을 열려고 했다, 열려고 하지 않았다 했는데 이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생중계로 본인들이 자백을 한 거예요. 압수수색을 네. 당하는 사람들이 심정이 어떤지 뭐 이걸 좀 알려주려고 했다 이런 취지 자체는 네. 이거 자체는 이제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보복범죄 이제 구성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예. 처벌받을 수 있고 지금 스토킹과 관련해서도 지금 고소당해서 지금 수사받고 네.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예. 또 스토킹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자택안에 이 부인하고 자녀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귀가하자마자 연락을 받고 귀가한 것 같아요. 하자마자 현장에서 직접 더 탐사 일당을 일행을 공동주거침입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이 요즘은 정치 깡패가 없는데 과거 정치인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 불법을 대행했던 게 바로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더 탐사 같은 곳이 김의겸 같은 정치인과 협업이라는 형태 아니면 그 뒷배를 믿고 정치 깡패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자, 김병민 비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김의겸 의원의 협업 발언들 때문에 저런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청담동 술집 문제가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는지 대한민국 국민 앞에 다 드러났는데요. 네. 이 일을 협업했다고 더탐사와 함께 얘기했던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예. 최소한의 대변인직조차 내려놓지 않게 만드는 게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더탐사 같은 경우는 지난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미행을 했다. 예. 이런 논란이 한창 커졌던 곳인데 예. 그 논란이 있고 난 다음 김의겸 의원이 바로 저 더탐사와 함께 혐업 논란을 하면서 청담동 술집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의 민주당 행태를 지켜보게 되면 최소한의 협업이라는 표현 그리고 그 뒤로 사회적 논란이 커졌을 때 여기에 예. 대한 질타라기는커녕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지켜보건데 더탐사가 이와 같이 불법과 네. 도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의 세계에서 마음껏 활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처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정치권에서 든든한 뒷배가 돼주는 역할들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한때 언론 이 더탐사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나서서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 이와 같은 기자회견을 했던 모습들까지 비춰보건대 이쯤 되면 더탐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얘기를 꺼내놓지 네. 않고 있는 이들이 의구심을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탐사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전에 연락도 했고 문도 열어져서 들어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고소고발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한 장관은 연락받은 것도 없고 문자든 전화든 하나도 온 게 없고 뭐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이게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거냐. 기자들 향해서는 그렇게 취재 안 하시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정현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미리 예고를 했던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연락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뭐 휴일 오후에 다섯 명이서 그 한동훈 장관의 이제 자택에 찾아가는 일 자체가 예. 뭐 중대하게 취재를 할 수 있는 뭐 취재의 어떤 목적 부분들이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거침입의 어떤 구성 요건은 분명히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언론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 취재의 자유와 그다음에 이제 그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관의 사생활 보호의 부분들이 어떤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를 우리가 취재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인지 그리고 어느 선을 예. 넘어가면 불법이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과거 한 장관이 김의겸 의원 그리고 더 탐사 측을 향해서 주장한 부분이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스토킹 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저를 미행한 스토커로서 지금 수사 중인 그 더 탐사와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고요. 그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보도될 경우 역시 거기에 공모하시는 거가 된다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더 탐사는 이 스크린이 불가능한, 소위 말하면 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튜브 채널인가 보니까. 저 정치단체 같고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담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건 거의 어떤 사기 수준에 있다고 봐야겠는데. 아시다시피 애초에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이 사안 알고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김희금 의원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안 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고 제가 사회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네, 한 장관은요, 이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뭐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하기 힘든 거 불법을 대행을 해왔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형태가 안 되니까, 폭력적인 형태가 안 되니까 이 더 탐사 같은 곳이 등장해서 이 정치 깡패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보실 때 어때요? 일단 뭐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취재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고요. 네. 특히 더 탐사 같은 경우는 과거 조국 전 장관의 그 가족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과도한 수사가 아니라 과도한 취재가 진행됐을 때에도 네.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재 방식을 채택하는 건 본인이 2년 전, 3년 전에 비판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 뭐 지금 계속 협업을 얘기하는데 더 탐사 측은 협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내용들은 국정감사가 있을 때면 언론인들 같은 경우 자기들이 어떤 내용들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알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자료 같은 요청들을 하는 것들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거다라고 예. 더 탐사는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김우겸 의원은 국회에서 협업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예. 그건 좀 제가 볼 땐 나눌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끝나시면 되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 깡패처럼 뒷배라고 얘기하는데 전 뒷배를 좀 바치셨으면 좋겠어요. 뒷배가 뭔지. 왜냐하면 뒷배라는 얘기는 저희 과거에 이정재, 이마수, 용팔이라는 사람들이 저희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얘기하면 그 폭력을 갖다 사주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누군가 사주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더 탐사에게 사주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이 사안 자체가 더 탐사의 과도한 취재에 대해서 네. 경정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예. 갑자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뒷배로 불리는 어떤 정치 세력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앞에 부분까지는 동의하겠습니다만 매번 저렇게 사태를 갖다가 엄청나게 네.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서 정치화시키는 방식들이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또 태도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할 대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더 탐사가 이번에 생중계를 하면서 한 장관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 뭐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을 그대로 일종의 증거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 현관 거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의 거주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현관을 들어가는 장면은 공개를 안 했다고 합니다. 공동 현관을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말은 주민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자신이 눌러주겠다 그래서 눌러줬다. 거기는 뭐 거주하는 분들이 뭘 태그를 해야 아마 그 층 수를 누를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눌러줘서 올라갔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가서는요. 한 장관 계십니까? 취재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불렀고요. 현관 앞에 놓인 택배물도 이렇게 뒤져봤다고 해요. 어디서 뭘 시켰는지. 그리고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를 한 건지 아니면 건드린 건지 배를 누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리가 나요. 지문을 입력하세요. 다시 시도하세요. 이 도어락의 소리가 영상이 그대로 담깁니다. 또 한 장관 자택의 아파트 동호수가 또 노출이 됩니다. 보통 뭐 재산 공개 때는 자세한 주소까지는 안 나오는데 한 장관의 이제 거주지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네. 택배, 도어락, 주소 노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취재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괴롭힐 목적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취재를 하러 갔다고 한다면 정당 절차를 거쳐야겠죠. 그런데 택배를 뒤진다? 그러면 벨을 눌러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그냥 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아무리 벨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네. 뭐 그 벨이 눌러서 안 되면 뭐 지문인식 하라고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예. 저거 자체는 상당히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뭐 취재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지만 이 매체가 취재 목적이 아니고 이제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김의겸 의원이 사실은 이제 국감에서 협업을 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덤탐사가 보도한 천당동 술자리가 만약에 허위로 판명이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협업 자체를 아마 그때 제가 뉘앙스를 느끼기로는 그 녹취록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뭐 취사 선택하고 그다음에 국감에 트는 데 있어서 같이 예. 일을 했다 그런 얘기로 들려요. 그러면 국감에서 한 얘기 자체는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니고 그거 하기 전에 이런 녹취록이랄지 여러 가지를 덧탐사하고 협업을 했다고 한다면 말은 협업이지만 예. 만약 법률적으로는 공모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이제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김의겸 네. 의원도 아마 수사를 받고 예.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런가요? 자 국회의원의 뭐 면책특권이 뭐 대충 좀 폭넓게 인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의도성이라든지 뭐 허위를 알면서 한 것들은 또 제약을 받는 건지 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뭐 소환 조사도 할 수 있다. 이게 뭐 경찰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도어락을 건드린 게 의도가 있었던 거냐 아니면 실수였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탐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튼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하나는 벨이고 하나는 도어락 지문 인식을 하는 이 버튼인데 벨을 눌러도 밖에서는 안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몰라서 이 두 개를 한번 같이 눌러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비번을 풀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왜곡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뭔지를 몰라서 이게 막 눌러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지 의도적으로 뭐 도어락을 해제하려고 하진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스토킹으로는 처벌이 안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더탐사는 지난번에도요. 한 장관을 스토킹한 게 아니라 뭐 취재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을 인정을 했어요. 그걸 기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이 법적으로도 또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당시 스토킹 논란과 관련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스토킹 피해 당하셨는데 제가 뭐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차를 뒤에서 그 위험하게 반복적으로 미행했던 그 바로 덧탐사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저를 따라와봤자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것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저희 취재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적 취재하게 된 것은 청담동 룸바 게이트와 관련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로 추적했던 횟수는 2회 정도에 불과했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는 자택 주변에서 또 퇴근 후에 혹시나 또다시 개인 차량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저희가 탐문 취재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 뭐 사전에 연락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연락받은 게 없다는 게 한 장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명 속에 지난번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 변호사님, 만약에 그 사람도 같이 있었다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어긴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자택에 간 것이고요. 그 자택에 일단 한동훈 장관이 있지는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만약에 있었을 것을 예상하고 간 거였었기 때문에 분명히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거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그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거주지 근처에도 못 가게 되는 예. 접근금지 명령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저 5인 중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명령에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저 다섯 명이 같이 찾아간 행위 자체가 뭐 주거침입이라든지 보복범죄 이외에도 네. 다시 또 스토킹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스토킹이라는 것 자체가 지속적 반복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스토킹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예. 하면 앞서 지금 제기됐던 스토킹 관련된 수사에도 이 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보복범죄라는 걸로 또 고소를 했단 말이죠. 보복범죄. 그러니까 본인이 그 스토킹 혐의로 이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상대방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이런 게 보복 범죄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은 가중 처벌이 됩니까? 집행장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니 그 법조인들 얘기에 따르면 이건 가중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보통의 범죄 혐의도 처벌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것은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고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토킹 얘기를 했는데 예. 스토킹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본인들이 뭐 저 공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또 이 부분이 만약에 입증이 되면 근데 지금 충분히 입증될 여지가 있어요. 예. 보통의 취재 관행이나 방식을 네. 뛰어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네. 높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이런 게 뭐 과거에 뭐 그 어떤 뭐 징역형의 집행유예 뭐 이렇게 나오는 예.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면 네. 그렇지 않은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더 탐사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장관은 반드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보도한 강진구 기자를 기소하라. 기소되는 순간 경찰의 모든 수사 기록이 제 손에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광성 변호사님.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 어떤 취재 활동을 하기 전에 더 탐사를 좀 선을 넘고 있어요. 그러면 취재를 하기 전에 적어도 이제 법률 전문가로부터 예. 좀 자문을 좀 받고 했으면 좋겠다. 지금 유튜브 촬영도 자기들이 직접 하면 그게 오히려 유튜브 촬영 때가 자기의 범죄 행위에 생생한 디지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걸로 이제 생중계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한동훈 장관이 장관이지만 자기와 관련된 사건, 더군다나 저렇게 구체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휘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해서 나를 기소하라. 그럼 모든 걸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것도 또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기소를 했는데 예를 들어 기소가 된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청담동 술자리 이런까지 다 조사해서 기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본인은 나를 기소하면 청담동 술자리 이런까지 다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예. 그걸 가지고 내가 한방 터뜨리겠다 그런 취지의 이익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저건 어떤 수사 절차랄지 실무를 전혀 좀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강진구 씨는 아마 청담동 관련 뭐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신이 기소당하면 모든 자료를 경찰에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하신 거는 이제 주거 침입에 대한 거, 보복 범죄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니까 그건 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보복 범죄가 들어가면 청담동과 관련된 스토킹 이렇게 연결해서 또 빼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떨까요? 아니 그러면 이제 수사가 무한정이 되죠. 그럼 윤석열 그렇군요. 대통령까지 다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예. 저것은 이제 과도하고 네. 정치적 어떤 행위, 언사를 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진구 씨의 이런 주장,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법률적인 판단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판단했을 거라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더 탐사가 예. 나름대로 네트워크 좀 있더라고요. 좀 자세히 모릅니다만 예. 이것저것 그 방송할 때 제가 들어보게 되면 이런 법률적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기 계신 앉아있는 그 기자들이나 이런 취재진들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요건들은 아마 어딘가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네.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여기 취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 지금 계속 얘기하는 청담동 룸바 문제 하나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집에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예. 출제하려고 했던 건데 이 두 가지는 연동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집에 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자동차를 추적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추적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기간이 같이 걸려 있으면 청담동 룸바와 관련해서도 자동차가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지금 더 탐사 측에서는 그렇게 내용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좀 드러내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게 이 시점상으로도 맞는 건지 이 사건이 이 사건과 같이 연동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예, 하지만 적어도 저렇게 얘기할 때는
저것이 개연성이 있다라고 자기들이 판단하니까 네. 아니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데 그냥 무대뽀로 가서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수사가 진행되면 하나하나 예.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 법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 뭐 스토킹 관련된 혐의를 받을 때도 이 한 장관이 어디서 출발해서 자택으로 갈 때까지 계속 뭐 추적을 했단 말이죠. 본인들은 몇 차례 안 된다 하지만 한 장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뭔가 쫓아오더라. 근데 도착 지점은 거의 지금 살고 있는 저 집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했다는 거는 확인하려고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의 무단 공개, 법무부 장관 차량 불법 미행, 법무부 장관 자택 주거 침입. 이건 주류 정치인들이 나서기 힘드니까 어려운 불법 행위다. 그래서 더 탐사 관련자들, 김의겸 의원, 거기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 다 준비한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김병민 비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야당의 정치인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의 지적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에 대한 정도,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일각에서 더탐사와 함께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의 범주를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끊어주지 않게 되면 일이 점점점 심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우리 공동체에 엄청나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들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있었던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의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단을 여과 없이 공개했던 일들은 지금도 네.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뤄진 일들에 대해서 국민적 예. 분노들이 상당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열린공감TV, 과거에 지금 있는 더 탐사가 과거로 치게 되면 열린공감TV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예. 대통령 선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때에도 윤석열 후보를 흔들어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자행했는데 당시 양모 검사의 94세 치매가 걸린 이 노모가 있는데 그 예. 노모의 집까지 찾아가서 괴롭혔던 일들 때문에 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 그리고 도덕적 범주를 한참 넘어서는 일들을 취재라는 단어 아래 그 미명 아래 네. 모든 것들을 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게 되는데 예. 사법적인 판단 근거에 따라서 잘못된 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좀 뒤따르게 된다면 네.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가입자가 만 명이 넘는 한동훈 장관 지지자 모임이 있습니다. 위드 후니라고 하는데요. 한 장관 자택에 대한 무단 생중계, 이 더탐사에 대해서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이걸 낸다고 합니다. 수서경찰서에 내일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가족을 건드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취지로 탄원서를 낸다고 합니다. 뭐 이것과 별개로 한 장관 스스로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더 탐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일요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더 탐사가 한 장관 자택을 찾아서 이 생중계했던 영상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더 탐사 측이 본인들이 내린 건 아니래요. 누가 신고해서 삭제된 것 같다고 그러는데 자, 최 편집장님 네. 유튜브 하시니까 그런데 네. 어떨 경우에 이게 없어집니까?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이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건 구글에서 정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지를 본인이 판단을 해서 이제 체크를 다 하고 그리고 구글 측에다 제시하면 구글 측이 맞다고 생각하면 왜 과거에 노란 딱지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안 붙이고 그 영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런데 예. 그중에 하나에 보면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아니면 남을 괴롭히기 위하고 위협하기 위한 방식의 어떤 네. 유튜브 제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로 이제 그 시청자들 일부가 또는 다수가 아 이건 문제가 있고 이건 누구를 괴롭히는 예. 영상이다 이런 걸 막 신고하고 그러면 네. 그걸 평가를 해서 거기에다 노란 딱지를 붙이기도 하고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면 삭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직 뭐 삭제당해 본 적은 없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거로는 그 삭제하는 거로 알고 네. 있고요. 그게 더 심각하다. 몇 차례 그 이제 적발이 됐다 그러면 아예 그 계정 유튜브 계정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럴 권한이 구글에 있는 걸로 봐서 예. 만약 이게 더 탐사 측이 본인이 자진해서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네. 그렇다면 구글 측에서 기준 위반이다 예. 하는 걸 근거로 해서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뭐 이의제기하면 다시 살려줍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거기에 검토 요청을 예. 다시 하는 네. 게 있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이제 이 영상 왜 삭제됐느냐 그래서 의견을 보내서 재검토 요청을 하면 구글에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랬을 때 예. 이제 이거는 그냥 삭제 확정 이렇게 예. 될 수도 있고
다시 살려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여당의 김종혁 비대위원은요, 이 한동훈 장관이 머플러를 하든 말든 더 탐사가 그걸 왜 파보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관이 뭘 사는지 이걸 뭐 부인 이름으로 쇼핑할 수도 있어 이러면서 주고받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이들은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고 집 앞에 택배물을 살펴보며 한 장관이 이름 없는 머플러 같은 걸 하던데 우리가 파보고 있다. 아내 이름으로 쇼핑을 할 수도 있다. 라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한 장관 부인과 자녀가 있었지만 겁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 탐사는 집에 없나 보네 라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무법천지 공화국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머플러를 하든 말든 더 탐사가 그걸 왜 파본단 말입니까? 남의 집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그걸 생중계하는 게 취재입니까? 도대체 이 매체는 무엇을 믿고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을까요? 혹시 더 탐사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빨리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뭐 택배물 살펴봤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뭐 수취인 전부 한 장관 아내 이름으로 돼 있다.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살펴봤다는데 이거 저기 장 변호사님, 혹시 그냥 보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손을 좀 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뭐 처벌 받습니까? 일단 뭐 손을 잠깐 댄 것만으로 예.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것을 만약에 정말 가져간다든가 하면 진짜 절도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또는 네. 열어본다거나 하는 비밀침해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그냥 살펴보고 손을 댄 것만으로는 뭐 그것만 가지고는 뭐 범죄 행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일단 저 앞에 가서 저 주거침입 행위 한 자체 그 일련의 행위들로 처벌받게 될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일 예. 것 같고요. 사실 이거 머플러 같은 거 관심 있어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에 저도 크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김종욱 비대위원이 그 말씀하시다가 더 탐사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긴 했는데 예, 예. 사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려면 그것도 또 객관적인 증거나 또 정황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더 탐사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네. 따지면 뭐 구구 유튜버의 뭐 누나가 대통령실에 취업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뭐 대통령실이 구구 유튜버의 배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알겠습니다. 서로 저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도 더 탐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있긴 있습니다만 뭐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니까 김종욱 비대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물론 근거는 있어야겠죠. 김어준 씨가 등장을 합니다. 김어준 씨는 뭐라 그러냐면 한 장관 집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느냐 두둔하는 말이죠. 한번 보시죠. 가겠다고 사전 예고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언론의 이런 취재 방식, 그 집 앞으로 찾아가는 거 비판받을 때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힘없는 개인이라고 하면 비판받을 여지 있죠. 그런데 그 대상이 한동훈 장관 대 정도 되는 권력자라면 이건 취재 일환으로 용인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거침입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도어라고 잡았던 거예요 지금. 비밀번호를 쳤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지금. 네, 사전 예고했다는 거 아니냐. 받은 적 없다는 게 한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전화든 뭐든 문자든 없다는 거고 집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자니까 이런 취재 용인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현장 취재를 할 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쯤 되죠. 네. 그 예. 시절에는 정치인들 집에 저희는 다녀가면서 직접 아침에도 갈 때도 있고 밤에 갈 때도 있고 해서 취재를 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 정치인과 기자들 간에 무언의 공감대가 있었어요. 예. 응? 우리 집에 이렇게 그 집을 개방해서 취재를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한 15, 16년 전 정도부터는 그런 관행이 싹 없어졌고 그다음에 사회부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은 그 언론사 기준으로 따지면 사회부의 관할이거든요. 네. 사회부에는 그런 관행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장관 집에 가서 취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장관한테 사전에 그 가서 취재를 하겠다고 허락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네. 그냥 그 장관실에서 뭐 만나자 이런 식이 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집에 뭐 집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건 애초부터 성립을 안 하고 예. 그리고 그 집이라는 개념이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흔히 저희도 가면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요 공동주택 현관을 들어서면 예. 저는 그게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마
그 집 안에 있던 한동훈 장관의 부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공동주택이 굉장히 보안이 철저한 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밑에서부터 어떻게 들어왔는지, 왜냐하면 와서 직접 초인종을 누르니까. 예. 그럼 굉장히 놀랐을 거거든요. 그런 자체가 여러 가지의 그 위법의 소지를 안고 있는 거지. 네. 지금 김호준 씨는 그 취재의 일반적인 관행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김광성 변호사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김호준 씨의 두둔하는 말. 김호준 씨가 뭐 저런 얘기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직업적 음모론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뭐 아무리 김어준 씨를 할지라도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미 인터넷 언론에요.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예. 공동 현관문에 보안 장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들어가면 들어간 순간 그게 중어침입죄가 된다는 거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이렇게 당해봐야지 뭐 심지어는 안 돼 이런 얘기는 전형적인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듣고도 저걸 두드러 안기고서 아 집에 안 들어갔으니까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나머지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용인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취재의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정은 예, 예. 범죄 행위를 하든 아니든 그건 전부 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김원주 씨가 뭐 예. 저런 얘기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방송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언론사, 뭐 인터넷 매체, 내지는 뭐 유튜버 이런 분들을 빼고요. 이 뭐 기존에 있던 언론사들의 취재 관행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들어가서 집에도 문 두드리고 막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좀 조심스러워진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어떻게 보면은 이 강진구라는 사람이 더탐사를 통해서 굉장히 흐트러 놓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의 생활에 대한 보호를 더 철저히 해가는 과정에서 과거 방식의 이 찾아가기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했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될 거고요. 법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의겸 의원 앞서 국회 국감장에서 윤 대통령의 술자리 폭로라는 걸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거의 아닌 걸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동백아가씨 불렀다는 녹취를 공개한 적이 있죠. 또 한 장관은 윤도현 노래 불렀다 이랬는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만찬에서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동백아가씨는 알지도 못한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맞으니 동백아가씨 그거 하는데 자기도 연주해달래. 연습한 게 터지게? 오, 동백아가씨 자기가 부르겠대. 연주해달래. 해줬어. 동백아가씨 얘기가 노래 얘기 나왔다면서요. 대통령, 네. 윤 대통령 그거 전혀 모르는 노래다. 전혀 모르신다 그러더라고요. 헤일 수 없이 다 대부분 알잖아요. 아닌가요? 그분이 원래 좋아하시는 노래가 빈센트래요. 발라드 계통의 노래를 좋아하신대요. 근데 원래 노래방은 안 가신대요. 을 네. 술을 드셔도 네. 그냥 밥 집에서 예. 끝내신다고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한동훈 장관께서는 네. 1차도 길어지면 그냥 중간에 일어나서 가시는 분이래요. 그거를 법정에서 다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 김행 비대위원이 윤 대통령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무슨 3시까지 술을 마시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이 현장에는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이 갔다 왔죠. 네, 다녀왔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백아가씨 얘기는 뭐 자연스럽게 화제의 대화의 주제로 나왔고요. 뭐 얘기 나온 것처럼 동백아가씨 모른다라고 하는 건 그 자리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좀 전에 김행 비대위원이 빈센트 얘기를 했는데 예, 예. 돈 맥클린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가 윤 대통령의 애창곡이다라고 예전에 페이스북에 처음 후보시 예. 올려서 우리 이것이 정치다 해서도 얘기했던 기억들 아마 나실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올드팝 같은 거 좋아하고요. 국내 노래 같은 경우에서도 발라드 같은 노래를 좋아하고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동백아가씨를 얘기하니까 허황된 가짜뉴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길이 없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동백아가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더라고요. 동백아가씨를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모를 수 있는 게 매우 당연한 일일 거고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세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노래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마이크를 잡고 부를 수 있는 정도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일 건데 예, 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돈 맥클린의 빈센트 같은 노래 같은 경우는 네. 뭐 자막 없이도 부를 정도로 내용들을 알고 있었겠지만 예.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동백아가씨의 노래 취향이 전혀 아니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동백아가씨라는 노래가 있다는 건 알지만 예, 예. 부를 줄은 모른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도요 처음 술자리 의혹 제기됐을 당시에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죠. 보시죠.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뭐 떳떳하면 다른 증거는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다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막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한동훈 장관도요 본인은 술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꼭 가야 되는 자리도 안 나가고 회식 자리도 안 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 10시 넘어서 술집에 남아있던 적이 20년 동안 없습니다. 저랑 먹은 사람 있으면 20년 동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좀 비슷한 걸 갖다 대야죠. 제가 제 행동 반경하고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3시까지 술을 먹고 노래 부른다고요? 그거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거 상상도 못하실 것 같은데요. 예, 뭐 본인 술 안 먹는다는 이야기 했고요. 윤 대통령도 한 장관하고 2차 간 적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안 먹는 거를 알 만한 사람이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게 참 허황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종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제가 볼 때 이제 그 자리에서 굳이 그런 말씀 하셨어야 됐나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비대위원들이 네. 모이셔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예산에 대한 합의도 안 되는 상황, 예, 예. 일단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상황, 내년 경제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들은 안 나오고 이제 뭐 동백 아가씨, 뭐 한동훈 술 안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예. 난감하긴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이제 워낙 그 도덕성과 관련해서 심형타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예. 강력히 대응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첼리스트 같은 경우가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네. 아직 수사는 종결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쟁점들은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30여 명의 뭐 특정한 로펌 변호사들이 모여서 술을 먹는다는 얘기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안 하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논쟁은 있습니다만 예. 거기에 참석해서 이세창 씨 같은 경우는 청담동에 갔다 간 적이 없다라고 본인이 통신 기록을 갖다 제출했는데 예. 또 경찰은 10시까지 청담동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몇 가지의 네. 쟁점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이 더 사실에 근접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적 수사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어서 굳이 저런 내용들을 비대위원들과 예. 함께하는 첫 자리에서 하실 필요가 있었고 또 밖으로 네. 저런 얘기를 공개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이세창 씨라는 사람이 술을 누구하고 먹었든 말든 뭐 그건 저희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게 논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대한민국의 최고 로펌 변호사 30명과 같이 술 먹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지. 이세창이라는 분이 뭘 했든지는 저희들 관심 바뀝니다. 그분이 뭐 비리를 저지른지 않는 한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아예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라졌다면 이건 뭐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지적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만 그 이야기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김병민 기대위원. 200분이 넘는 시간에 같이 있었으니까 예. 3시간이 넘게 만찬하면서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건 기본일 거고요. 예. 경제에 관한 얘기부터 또 사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오게 되면 최근에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이슈가 워낙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이 정치라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김우겸 의원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얼마 전에 장경태 최고위원의 조명 가짜뉴스 얘기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터라 당연히 현장에 있었던 비대위원 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게 되는 게 특별하게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거짓임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견을 끝내 굽히지 않고 네. 여기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게 되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 더 탐사가 지난주 자신들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웹 디자이너를 모신다. 그러면서 7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요. 윤한 등이 때려 죽어도 싫으신 분. 이걸 하나의 조건으로 걸었어요.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른바 불타는 적개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겠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과연 적절하냐. 뭐 본인들의 진영에 충실한 사람을 뽑고 싶었겠지만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러면서
이른바 언론이라고 자신들을 지칭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고요. 지난번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리고 있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측의 모습을 뒷배경으로 하면서 떡볶이 파는 그런 장면을 내보냈던 게 과연 적절했느냐. 이 더 탐사라는 곳이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 경찰이 언급을 했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첼리스트 A, 제보자 B, C 두 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첼리스트 여성 측은 전 남자친구가 두려워서 이 글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 이 이야기를 했었죠. 한번 보시죠. 네, 연인 관계였던 건 맞고 늦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러대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말이 있었던 거고요. 폭행, 욕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 남자친구와의 어떤 대화 내용이 이게 녹음이 돼서 이런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켜 올지도 전혀 몰랐던 부분이고 이걸 녹음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걸 아직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A씨 변호사는 이제 일부에서 좀 말하지 말아달라 첼리스트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니냐.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이걸 감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의혹이 커지고 본인이 다칠 수 있어서 그대로 있는 대로 밝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이 녹음을 제보한 사람 남자 B씨는 데이트 폭행했다. 이런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그 첼리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는 상황인데 자 장윤주 변호사님 이 수사는 뭐 굉장히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청담동에서 그 날짜 그 시간에 술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라서요. 당시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어떤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파악하면 간단하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그 제보에 어떤 얘기를 직접 한 첼리스트가 그것들이 거짓이었다라고 일단 진술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일단 사실관계 확인은 굉장히 좀 간단히 끝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의 수사 과정일 텐데 당연히 그 더탐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제보자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이어져 오겠지만 결국에는 김의겸 의원이 면책특권을 넘어서서 처벌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예. 특히 국수본에서는 필요하면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라는 이제 어떤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명예훼손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상 이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직접 소환해서 조사하기보다는 서면 조사로 예. 끝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면책특권과의 여부도 쟁점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도 또는 서면 조사를 할 가능성도 반반 정도로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경찰 수사는 결과 나온 대로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철저하게 사실관계 좀 밝혀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도 뭐 보다 결론적으로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자, 뭐 일부 잠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윤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에서 25일 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자, 김종익 비대위원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현장에 갔던 김병민 비대위원의 직접적인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아, 뭐 좀 특별한 어떤 메뉴가 좀 있던가요? 아니요. 저 기대했었는데 뭐 한 몇만 원짜리 한정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로부터 뭐 그 안내도 좀 받고 이 안에 이렇게 인테리어 했어요. 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 그 인테리어를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더라고요. 미술관 아주 그 장식이 없는 미술관 같은 데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거의 미니멀리즘으로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식사가 다 나갔는데 맥주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땅콩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새로운 거 줄 줄 알았는데 네. 땅콩 넣고 맥주 마시면서 멸치는 예, 뭐 굉장히 간단한 식사에 간단한 장식들이 있는 소박한 집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처음 들어가면 느낌이 어땠어요?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화려한 장식이 있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었고요. 예.
외교부 장관이 있었던 공간 크게 손해된 것 같은 느낌도 아니었다고 사람들이 네.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외교부 장관 공간을 안 가봤기 때문에 예전에 외교부 장관 공간을 가봤던 사람들이 얘기에 따르면 바닥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고쳤냐라고 얘기했을 때 천정 지분을 보니까 거기를 한지로 이렇게 좀 인테리어를 해놨던 모습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받았던 적이 있고요. 그 공간에서 이렇게 연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었고 또 한쪽에는 소규모로 회의할 수 있는 테이블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만약 뭔가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그 강의를 듣거나 또 네. 뭔가의 중요한 면담들이 있을 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소규모 테이블 하나 정도 특별하게 뭐 그 관저에서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들을 찾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후보 시절에도 자택으로 불러서 같이 식사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가서 식사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이제 인터뷰를 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과 만찬 정치를 즐기기도 했는데 이 관저에서 이제 정치인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 밥을 나누면서 많은 정치 활동들을 이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제 왔다 갔잖아요. 예. 혹시 뭐 여기 앉았던 데다 저기다 뭐 어떻다 하면 설명 좀 들었나요? 예, 얘기를 해줬죠. 여기가 빈살만이 왔던 곳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앉았다가 업무동과 주거동으로 나뉘는데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거동으로 갔던 모습들까지 안내를 했는데 저희들은 업무동에 있는 공간에서 같이 이 연애를 가졌고요. 예. 주거동까지 이제 들어갔던 모습, 저 자리는 아마 더 내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내는 공간까지 보여줬던 것으로 보여지고 일부 기사에 나왔지만 이제 빈살만이 사우디에서는 고양이를 또 좋아한다 그래서 고양이랑 강아지들이 있는데 강아지들은 혹시 빈살만을 보고 막 짖으면 안 되니까 강아지들은 잠깐 경호동에 옮겨놨고 고양이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모습들에 대한 세밀한 준비들까지 갖춘 것으로 여러 얘기들까지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면서요. 반려견 써니 뭐 빈살만이 너무 이뻐해서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좀 얘는 못 주니까 좀 치워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짖을까 봐 그랬다고는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러고 사우디가 월드컵에서 우리하고 혹시 만나서 싸움 어떻게 되냐. 져줄 수도 없고 뭐 이런 걱정도 했다. 농담처럼 했다는 거고요. 만찬 분위기는 상당히 뭐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다 윗도리 벗고 그다음에 넥타이도 좀 느슨하게 풀고 그냥 편안하게 그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무슨 공식적인 공개적인 모임이라기보다는 식사를 한번 하십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혹시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오늘까지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고 했잖아요. 전혀 없었고 뭐 비밀회동이다 그런 말도 있던데 그건 아니고요. 모처럼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만나면 사진 찍어요. 아쉽잖아요. 저희들끼리 진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자주 보자. 아하. 그래서 보다 유쾌한 자리로 좀 만들려고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뭐 정치적 발언을 하고 이럴 자리는 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맥주도 한 잔씩 다 따라주시고요. 다 일일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희가 갈 때도 일일이 차 타는 걸 다 보시고 배웅해 주시고 예, 뭐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는 뭐 별로 안 했다고 합니다만 다만 오늘 민주당이 막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모레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30일이니까 수요일이네요.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모레 발의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해임 건의안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탄핵 소추를 추가로 검토하는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또 필요한 부분이죠. 탄핵 소추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정조사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라는 요구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국민이 먼저냐 이상민 장관이냐 이 선택하라 이런 입장도 민주당에서는 내놨다고 합니다. 자, 뭐 윤 대통령은 별로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국정조사 일단 끝나고 잘잘못을 따진 다음에 처리를 하든지 뭐 사의를 받든지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김병인 비대위원 네. 어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25일 날요?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얘기들은 당연히 나왔습니다. 예.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혹했던 참사였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 비대위원들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이야기 나눴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이제 회의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대응들도 네.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들에 대한 복합적인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국정조사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요한 네. 것은 분명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그려온 노력들을 해나갈 시기에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동하고 탄핵까지 가겠다는 것은 네. 결국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인 행위로 끌어들이겠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뿐 아니라 누구라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법적 예. 책임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한 정치적인 행정적인 책임까지 다 묻겠다는 것이 여야 간의 합의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일 텐데 예. 그 합의가 끝나고 난 뒤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건 결국 정치적인 행위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서 매우 씁쓸합니다. 자,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거예요? 사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다음날 했던 얘기 그러니까 경찰이 더 많이 왔었어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경찰의 책임을 뭔가 회피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을 때부터 과연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분으로 그동안 계속 지목을 받았던 것인데요. 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뭐 수사 뒤에 또는 국정조사 뒤에 책임을 언급하시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법적 책임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이고 그 해임 건의를 국회에서 했음에도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하실지 여부를 또 정치적인 부담을 예. 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라고 예.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자, 이 만찬 이야기 다시 돌아갑니다. 윤 대통령 좌측에 주호영 원내대표, 우측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앉았다고 합니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선배님이라고 깍듯하게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선배긴 하죠. 그리고 고생이 많았다. 그래서 일각에서 최근에 뭐 주 원내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갈등 기류가 있었다. 예전에 국회 국정감사 때 수석 둘을 퇴장시킨 거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뭐 화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날 회동보다 사흘 앞선 22일에는요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이른바 윤핵관이죠. 핵심 윤핵관 부부가 먼저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서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했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자, 최민표 입장. 네. 주호영 원내대표와 화해를 한 겁니까? 그리고 먼저 이렇게 윤핵관이라는 분들을 또 부른 거. 이건 어떻게 봐요? 주호영 원내대표하고는 뭐 사실은 이 상황이요. 예. 당시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하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먼저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본인들의 뭐 그 퇴장. 왜냐하면 그 안이 굉장히 소란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저는 이미 아마 윤 대통령한테 보고가 다 됐을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갈등 양상으로 비친 것이 전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당 지도부보다 예. 네.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저는 별로 깔끔한 그 스케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대통령실이 그 거기로 이전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 관저가 이전을 하고 나서 네. 첫 번째 손님은 빈살만이 되는 거 뭐 그건 외교니까 뭐 그건 이제 뭐 순서를 따지기가 좀 애매하지만 자 그러면 여권 중에서 지도부보다 먼저 거기를 다녀간 사람이 있다는 거를 일반 국민들이 바라봐가면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 하는 네.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도부보다 먼저 다녀간 사람이 있다.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무슨 서열처럼 느껴질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보다 오히려 그 장제원,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우선순위,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딱 좋은 스케줄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정무적으로 좀 그 기획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을 부부로 초청해서 저렇게 하고 싶어도 예. 국민의힘 지도부보다 다음에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게 오히려 순서에 맞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이 회동이 4인방 부부를 초대한 게 자기 당권 주자에 대한 교통 정리를 논의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데요. 김광선 변호사 보실 때는 어떨까요?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들하고 일단 회동을 하기 전에 비대위원과 뭘 얘기를 하고 어떤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전에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측근으로부터 허심탄회하게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예. 어떤 어드바이스가 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국민들이 윤핵관이네, 뭐 친윤이네, 뭐
친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른 이유 자체는 허심탄회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당이 어떻게 갈고, 더군다나 이제 당대표 또 선거가 있잖아요. 경선 있고 선거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의견을 듣는 자리였을 것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을 만나서 또 거기서 들은 의견을 참고를 해서 비대위원들과 아마 얘기를 나눈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종욱 교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야당에서는 이 협치를 포기한 비밀 만찬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뭐 여당과는 다섯 번 만났는데 야당과는 전혀 만나지도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썩 좋은 감명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입장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처음이니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야당의 지도부를 만나지 않은 게 처음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 제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다른 건 몰라도 160 구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당이. 근데 그런 160 구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당대표와 예산 국회, 예산 문제가 다 끝나야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만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 윤핵관 의원들이 문제라는 것이 다시 한번 좀 확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네 분의 부부가 비밀리에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비밀리에 만나셨어야 되는 거죠. 이게 공개가 되니까 윤핵관들을 만났는데 비공개로 만났는데 공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디선가 흘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왜 흘리겠습니까? 본인들이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윤핵관들은 권력의 누수들을 만들어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이번에 제법 또 확인됐다. 이건 뭐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김종혁 비대위원 말에 의하면 국정에 대해서 전혀 논의된 게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저희 4인이 만나서 당권 조정을 했을 거라고, 이거 확인 안 되는 겁니다만 당권 조정을 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예산, 국정조사, 경제 민생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논의도 안 됐다고 얘기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공식적인 비대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는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진짜 대통령실이 정무적인 판단이나 일정 메시지 관리가 매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또 따로 만났다 이런 보도도 나오긴 합니다만, 자 김병임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김종혁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들은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이라고 하는 원포인트에 대한 문제들, 이런 예민한 과정 속에서의 얘기들이 없었다는 얘기지, 그 긴 시간 동안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하게 되고 대통령의 관저에서의 만찬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의견들이 교류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한쪽에 대해서 어느 내용들이 힘을 실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면 당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부터 모든 사람들과 폭로 이렇게 교류하는 내용으로 당의 화합을 다지는 일에 대통령실이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보시는 분들마다 해석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여하튼 윤핵관이라는 분들의 부부 동반 만찬이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보다 앞서서 열렸다는 사실도 보도가 됐습니다. 자, 한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났던 심장 질환 소년, 이달 말에 얼마 안 남았죠, 한국을 방문해서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 좋은 소식인데요. 당시 김 여사와 소년의 만남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엄마가 계속 울어서 너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너무 아팠어. 힘을 내야 돼요, 우리 큰 형은. 다음번에 만날 때 또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약속. 예, 로타라는 이름의 소년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후원금 다 마련이 됐답니다. 비행기 비용, 수술 비용.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이제 건강하게 만나자 그랬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이 환아와 만난 부분에 대해서 이 빈곤 포르노다, 이 조명을 쳤다, 연출된 사진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 자, 논란된 발언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이 한 분이 가셔서 캄보디아 현지에 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요? 예, 아동 뭐 민주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한 분이 가셔서 아동의 주거 환경도 보고. 김건희 여사가 아는 그 아동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민주당 당 차원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예, 이야기했다가 직접 보낸 건 아니고 현지 있는 사람 통해서 좀 알아본 중이다, 이렇게 말해서 좀 논란이 커졌죠. 근데 이게 이 조명을 준비를 해서 가서 완전 의도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가 돋보이기 위해서 환자를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장경태 의원이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 논란이 자꾸 되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저 상당수의 객관적인 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인정하지 않고 뭐 빈곤 포르노라는 게 과연 저 장면에서 적합한 표현이냐? 뭐 그런 단어가 없는 건 아니고 네. 단어가 있긴 하지만 그 단어를 저 장면에 끌어다 쓴 것이 적합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장경태 최고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아요. 네. 저는 뭐 그런 것들이 뭐 민주당에 상당히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런 그 어찌 보면 이 좀 그 어두운 그늘 뭐 이런 데를 이제 대통령 부인이 찾아다녀가면서 뭐 저것도 네네. 큰 의미에서 보면 뭐 일종의 외교활동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을 별다른 근거 없이 제1야당의 그 최고위원이 네. 자꾸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예. 굉장히 불편해할 것이다. 네. 그리고 또 뭐 사람을 보냈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뭐든지 뭐 정확하지 않은 얘기 가지고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것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본인이 정치적 부담 내려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윤 대통령이 지난 만찬 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와서 이제 치료받는다 그러는데 캄보디아는 왜 사람을 보냈느냐 뭐 약간 농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김건희 여사도 이 관저 소개하다가 이 아이들 때문에 많이 울었는데 한국에 와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돼서 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이야기 뭐 좀 들으셨어요 그때? 네, 관저에 좀 일찍 간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 예. 김건희 여사가 조금 일찍 내려와서 관제를 소개하는 과정이 있었고 예. 그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게 이 캄보디아 소년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다하다 이 캄보디아 소년에 대해서도 연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네. 또 이 환아가 이제 대한민국을 와서 곧 수술을 받게 될 것임이도 얘기를 예. 했고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17일 반 조금씩 돈을 모아서 또 그 집에 건네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들까지 전해졌는데 네. 이런 일들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게 되는 일에 대한 안타까움을 네.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함께 피력했습니다. 자, 근데 장경태 위원이 한 말이 또 논란이 되는 게 또 있어요. 이 캄보디아 소년 찾아간다면 뭘 확인하려고 그런 거냐, 이런 질문에 뭐 하다 못해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주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보시죠. 하다못해 제가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호물품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건데 거주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후원이 빗발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순수히 구호활동을 하려고 그 아동을 찾고 싶었다. 물론 진실도 알고 싶고요. 네. 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이죠. 무의식 중에 뱉어버린 휴지라는 말, 결국 빈곤에 처한 사람에 대한 장 의원의 태도이자 진심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 변호사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어떤 정쟁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수사가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특히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대통령실로부터 조명 의혹과 관련해서 가짜뉴스로 고발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은 그럼에도 본인이 이제 조명을 설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거두려고 하지 않고 그 부분을 계속 확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무리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캄보디아에 뭐 본인이 사람을 보내거나 뭐 보낼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아니었고 확인을 해보겠다는 차원인데 그 확인도 결국에는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그 환아가 처한 상황들을 좀 알아내서 그 당시에 뭐 조명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연출한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본인이 좀 더 근거를 갖고 싸워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언 중에서 또 상대편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들이 자꾸 나오는 것 자체는 네. 또 정치인으로서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공방으로 더 이상 정치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예.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장 의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 재판 이재명 대표를 향해 좁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오늘도 검찰 조사를 받는데 구속 적부심이 기각된 이후에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에서 상당히 많은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만 갑자기 진술 거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 12월 11일까지 조사한 다음에 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고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포함이 될 거냐 말 거냐 뭐 공범이든 뭐든 공모관계가 될지 안 될지 이게 하나의 관심사인데 최근에는 이 대장동 이른바 일당이라고 하는 세 사람, 유동규, 남욱 이 사람들 같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폭로를 했습니다만
설전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실소유주가 누구냐를 놓고 서로 간에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다툼 관련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천화동인 1호 누구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의 1호 실소유주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 오늘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변호사님 진술 거짓 진술이라고 말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실장이랑 김용구 원장이랑 지분 논의하셨습니까?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28억 중에 본인 뭐 없다셨는데 그럼 그 돈은 누구 겁니까?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28억 나눠 갖기로 한 것도 없다고 하세요? 하는데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천화동인 1호 428억 도대체 누구 거냐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핵심 이슈가 됐습니다. 자, 김광성 변호사 지금 와서 이제 김만배 씨는 좀 침묵하고 있는 거고 유동규, 남욱 이분들은 자, 이재명 대표 측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세 명이 대장동의 가장 핵심 키맨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세 명의 진술을 보면 이렇게 저는 느낌이 와닿아요. 이제 첫 번째 유동규는 네. 무차별적으로 폭로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남욱은 선택적 폭로를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떠한 진술을 할 때는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도움이 되지 않는 건지. 그 말을 할 때도 항상 아 이재명 지분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 않잖아요. 들어서 알고 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김만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이재명 지분이라고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올 것, 내 네. 거라고 했을 때 이 천화동 1호가 정말 내 것이 되는 것인지 예. 아니면 누구 것이라고 했을 때 내가 처벌받을 수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와서는 좀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법정에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검찰의 주장이 나오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한지에 따라서 천화동인 1호 428억의 주인 밝혀질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지자 작심하고 검찰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요.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 그랬는데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데 정말 심각하죠. 정치가 사실 기능을 잃어버리고 점점 사법에 의존하는 결과가 돼서 또 새로운 방식의 국가폭력범죄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죠. 없는 사건 만들어서 덮어씌우기. 표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하는. 근데 그건 불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거의 실패한 상태고요. 근데 너무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 법의 잣대가 들이대지는 거 아닌가. 자, 한명숙 사건. 없는 사건 만들어서 덮어씌우기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인정을 한 부분인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라는 것에 강하게 반박을 했었죠. 그동안 했던 이야기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사과라고 해서 네. 네.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범죄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검찰 수사 두고 좀 야당에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이 반발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정진상 김용 씨 수사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그 사건은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 있었던 지역토착비리에 대한 수사입니다. 지역토착비리,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토착비리로 수사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우연히
민주당의 간부들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에게는 일절 답을 안 했습니다만 지난 25일 팬카페에 우리 지치지 말고 같이 나아가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저런 대응 또는 네. 당내의 그 다른 일부 의원들이 왜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 당이 네. 나서서 방탄에 그 힘을 쏟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 제기가 있습니다. 네. 아마 그걸 겨냥해서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싸우자. 네. 정치 탄압이라는 이 논리를 우리가 채용을 해서 함께 이 수사에 그 어떤 규탄해 나가자 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김정우 교수, 그 한명숙 장 저 총리 사건은 만장일치로 유죄가 인정이 됐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런데도 그걸 언급하는 건 뭡니까? 없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예. 지금 전국을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전반적인 사정 전국이 오고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네. 뭐 친문, 친명 전체적인 상황 관련해서 단일대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 것이고요. 네. 객관적으로도 예를 들면 수백번의 압수수색에다가 저희 144회라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공무상 피의사실이 공포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 네. 이 상황과 관련해서 몇몇 분들의 발언이 있긴 있습니다만 예. 당 내부에 공감되는 네. 단일대우를 통해서 사정력을 좀 뚫어나가야 된다는 판단이 예.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뭐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